갤럭시 탭 SES.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식 플러서 딴티공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독자분께서 태블릿을 노트북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문의 메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블릿을 노트북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분명 노트북과 태블릿은 다른 디바이스입니다. 그래도 태블릿을 잘 활용을 한다면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최고 사양이라고 불리우는 갤럭시 탭 S6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휴대성이 좋은 태블릿을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노트북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 고심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말방구 시험실 순상 리뷰 보시고 결정하시더라도 결코 늦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여보 미안해요, 오늘도 긁었어. 자, 오늘 준비한 갤럭시 탭 S6는 약 한 달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폴드가 출시가 됐고요, 거기다 아이폰까지 출시가 되다 보니까 리뷰가 거의 한 달 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품은 그냥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처럼 키보드 케이스를 함께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키보드 케이스는 정가로 약 198,000원, 하지만 10월 31일까지 탭을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99,000원에 할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단 S6와 키보드 케이스를 함께 구매하면 약 80만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노트북에서 80만원 초반으로 비교하면 인텔 코어 i5 거기다 4GB 램이 탑재된 삼성 노트북 5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산 노트북을 구매할 경우에는 라이젠 5, 지포스 GTX 1650 램 8GB가 탑재가 되어 있는 15인치 에이수스 터프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갤럭시 탭 S6는 상당히 가격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자, 그럼 휴대성, 일단 갤럭시 탭 S6는 244.5mm, 159.5mm 그리고 두께가 5.7mm로 상당히 얇고 슬림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중량 역시 약 420g으로 상당히 경량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번 제품은 달라지 S펜을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S펜이 얇고 그립하기가 약간 어려웠다면 탭 S6의 S펜은 실제 펜과 사이즈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립감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장단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커진 만큼 휴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탭 S6 후면에 마그네틱 고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착과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떨어지지 않을까요? 실제 S펜을 부착한 다음 태블릿을 손으로 흔들어도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가방에 넣고 다닐 경우에는 책이나 기타 다른 제품들과 부딪히면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전용 케이스를 사용을 해야지만 충전은 물론 S펜의 분실 걱정을 덜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케이스의 경우 S펜까지 함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키보드 케이스만 부착하더라도 S펜 사용 및 보관에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물론 갤럭시 S펜의 성능은 뭐 더 이상 제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최근 출시된 노트10에 추가된 무선 리모컨 기능 역시 탭 S6 S펜에도 그대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팜 리젝션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실제 노트 필기를 하듯 손바닥을 올려놓고 사용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펜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탭 S6를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가정 내에서 사용할 게 아니라 외부 업무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한다면 크고 무거운 노트북보다는 갤럭시 탭 S6가 오히려 활용 측면에서는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카메라, 대부분 태블릿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거의 잘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일단 태블릿이 스마트폰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보급형 카메라가 탑재가 되다 보니까 활용성은 솔직히 말해 10% 미만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탭 S6는 메인 카메라 1300만 그리고 5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물론 광각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면은 800만 화소, 기존 태블릿보다는 카메라 성능에 있어서는 일부 향상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촬영 후에 그 위에 S펜을 사용하게 되면 이처럼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필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그대로 올려놓고 디테일한 작업 노트로 활용이 가능하게 된 셈인데요, 물론 전문 디자인 어플을 사용할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한 작업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 노트용 태블릿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아 보였는데요, 반면 노트북의 카메라는 스카이프와 같은 화상 채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거의 사용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은 사용자라면 솔직히 10.5인치 화면은 작고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키보드와 연동을 해서 노트북처럼 사용한다 하더라도 태블릿은 태블릿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560x1600 해상도를 지원하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는데요. 대부분 태블릿 용도가 그러든 동영상을 감상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AKG와 돌비 어트모스의 기술이 적용된 4개의 쿼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감상하기에는 그야말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감상하는 용도라면 이보다 더 저렴한 갤럭시 탭 S5e를 선택하는 것도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갤럭시 탭 S5e 역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아무리 좋은 태블릿이라 할지라도 15.6인치 대화면 거기에 풀사이즈 키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 노트북 작업 환경과는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휴대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작업 환경까지 고려를 해야 할 것인가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겠죠. 자, 그럼 정말 갤럭시 탭 S6 노트북을 대용할 수 있긴 있을까요? 갤럭시 탭 S6 키보드는 기존 갤럭시 탭 시리즈와 달리 키보드와 함께 터치 마우스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만 보면은 축소된 노트북의 형태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탭 S6는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윈도우의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노트북 대용 딱 그 정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워드 작업, 프레젠테이션, 웹 서핑, 그리고 간단한 게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 탭 S6는 스냅드래곤 855, 거기에 6GB 램, 128GB 스토리지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 작업까지도 무리 없을 정도의 성능을 자랑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어 덱스 모드를 지원하고 있어 안드로이드 환경이지만 마치 윈도우에서 작업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갤럭시 탭 S6의 보안 기능은 어떨까요? 갤럭시 탭 S6는 노트10의 태블릿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닮아있습니다. 전면 온스크린 지문인식, 거기에 안면인식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노트북보다는 더 높은 보안 기능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갤럭시 탭 S6는 일부 노트북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완벽하게 노트북처럼 사용은 불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노트북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바로 이 S펜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휴대성과 활용성에 있어서는 괜찮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가격대를 놓고 보면 키보드 케이스 포함 약 80만원대로 일부 게이밍 노트북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어떤 용도로 제품을 구매해야 될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그에 맞는 제품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갤럭시 탭 S6를 약 한 달간 사용해본 결과 노트북 없이도 탭 S6만으로 업무를 보기에는 충분했는데요. 휴대성이 탁월한 태블릿, 아 나는 PC가 좋아 노트북, 여러분이 보시엔 어떠신가요?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항상 신기하고 재밌는 테크의 말방구 시험시험. 오, 아직도 구독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구독과 알람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제 프로서 딴트공 드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여보 미안해요 오늘도 긁었어.